와. 저 발칸포 아니에요? 기가 지금. 와. 와, 진짜 천사다. 와. 안녕하세요. 북스타일TV에선 김강리요. 정하늘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 네. 북한의 제일 유명한 무기 하나 꼽자면 핵. 그렇죠, 유명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가장 그러니까 어린하고 있는 게 핵이니까. 북한에서는 핵 보유국 강대고 우리는 뭐 핵 보유국에 당당히 들어섰다 하면서 그걸 제일 자랑하니까 자랑하고 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또 있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니까 지금 다른 걸 뽑으라는 표정인데 예. 장사성포도 유명하잖아요. 장사성포도 유명하고 그리고 뭐 북한의 잠수함도 또 유명하고 예. 이거 뭐 부석해요 지금? 제가 네. 북한에서 잠수정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 또 있다고 하는데 네. 잠수함 어느 정도의 자부심인가요? 북한군의 잠수함이나 공군 그리고 판문점 이런 부대는 보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가 그치. 그 정도로 잠수함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기 혹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모함. 항공모함. 네. 네. 북한에서부터 항공모함이 몇 대 들어왔다.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일단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 뭐 준조시 내려지거나 뭐 그리고 전군에 뭐 비상사태 내려지거나 할 정도로 항공모함 한 대만 들어왔다. 그래도 군이 난리가 나요, 북한군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타격을 해놓고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그게 가장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잠시 근무설 때 무인 전투기를 조심해라. 소리 없이 들어오는 그 정찰해가는 그런 걸 항상 잘 서라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훈련할 때 미군이랑 대한민국 국군이 훈련할 때 똑같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훈련 목적은 이렇게 하죠. 미군이랑 남조선군이랑 이렇게 훈련하다가 다시 북침을 할 수 있다. 북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래서 부에 대처해서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된다 하면서 뭐 훈련하다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네는 도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무조건 미군이나 뭐 남조선군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항상. 그리고 그때마다 엄청난 그 교육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지금 키 리졸브나 뭐 팀 스프리트 그걸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잘 못하는데 근데 그때 할 때마다 북한이 굉장히 과잉 반응을 보이고 이거 진짜 선전용으로 엄청나게 써먹어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우리 공화국을 침범하기 위해 가지고 미제 침략자들이 지금 남조선 개려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맞서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경계가 무섰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숫자가 지금 다 억도 아니고 지금 1조 제일 작은 게 1조 같은데? 아 700억도 있구나. 700억 빌려야 700억? 아 뭐 700억 제일 작은 게 700억이네? 일단 돈부터 보게 되네요. 네, 왠지 그 700억은 안 보이는데? 1조 뭐 7조 이렇게 보이다가 700억은 별로 안 보이는데? 5조 6천억? 와 저 항공모함이에요? 와 미쳤네. 항공모함이 지금 7조인 거예요? 굉장히 비싸네. 저 제일 앞에 저 나비 같은 2조짜리 저건 뭐죠? 저게 폭격기입니다. 아 저게 비행기구나. 벌레 같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와 진짜 멀미나게 많네. 그건 인정해줘야죠. 북한의 그 6.25 영화에서도 보면 아. 비행기가 한번 뜨면 막 까마귀 막 새떼처럼 막 날아가는 그런 걸 연출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새떼까지 하늘을 덮어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아. 많네. 그게 기억난다. 그런 교육 받잖아요. 미군의 전투기 건물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뭐 갱도전하고 뭔가 우리는 갱도전을 해야 된다. 미군 건물에 피해를 안 받게 해서 폭격을 그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그런 식의 교육도 있어요. 그림만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 잘 안 나네요. 네. 그냥 많다는 건 느껴지네요. 네. 실제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명한 F-22 랩터라는 전투기입니다. 아니요, 드론은 못 봤습니다. 드론은 못 봤고요. 그리고 단가가 3억 6천만 달러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F-15기가 한국에 있는 건 아는데 네. F-15기 153기를 F-22 혼자 다 잡았다고 유명한 서비스. 그래요? 아, F-22가 F-15를 다 잡았다는 거죠? 네, 153기 혼자 잡았어요. 미쳤네. 와, 그러면 이건, 야 이건 못 이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 비행기가 실제로 뜨게 되면 뒤에서 이 비행기를 이제 레이더 잡아주잖아요. 네. 레이더에 이 초점만 보이고 안 보인다. 너무 빠르고 너무 자유로운 비행을 위해서 격추가 불가능. 아 저건 진짜 와 미친. 북한 가면 또 난리가 나네. 보실게요. 영상을 봐. 와 바람 저렇게 세게 불어?
이렇게 뜨는 게 제일 쉽긴 하다. 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 이거 대한민국에 한 대만 딱 들여오면 좋을 것 같아. F-22. 폭격기 AC-130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건 전혀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25mm 발칸포랑 40mm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구나. 105mm 곡사포. 곡사포도 있네. 와, 미쳐. 근데 지금 저 지금 한 대에서 뿜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저거? 별명이 죽음의 천사 이제 권심이라는 이유가 아까 그때는 무기들 다 장착돼 있습니다. 저 비행기 하나에 다 장착이 돼 있는데 뒤에 있는 건 플레어라고 미사일에다 나가면 미사일 격추시킬 수 있는 플레어. 그걸 쏘는데 마치 천사가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죽음의 천사라고. 아, 이거 법용 그냥 다 초토화 되겠는데 이거. 야, 진짜 미친다. 이건 솔직히 밑에 있는 땅개돌 잡기에는 진짜 뭐 안 되지. 아, 안 되나? 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와, 저 발칸포 아니에요? 기관포. 지금 플레어를 쏘고 있는 겁니다. 격추할 수 없도록. 오, 와, 미쳤다 저. 와, 와, 진짜 천사. 와, 진짜 미쳤다. 와, 와. 살았는데 근데 인수 있나? 진짜 공군 쪽이 굉장히 발전돼 있네요 지금. 근데 우리가 공군만 봐서 그렇지 지금 뭐 해군 뭐 법용 다 보면은 또 기동차 무기들이 굉장히 많겠지. 그런가? 와, 공군 장난 아닌데? 항공모함. 아, 저거 다 항공모함이에요? 엄청 많네요. 지금 미국에 항공모함이 몇 대인지 모르죠? 전 세계에 있는 항공모함 수 중에 파란색이 6대. 파란색이 거의 다네. 아, 미쳤다. 핵추진 엔진이 두 개 있고 전투기 최대 85대를 실을 수 있고 함교의 스텔스와 가능. 천호적기 바다물 냄수. 북한이 맨날 미군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건 뭐 항공모함 한 대만 들어가도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려. 멋있긴 하다. 수술실 12개, 20개 회복실, 80개 주나 총기 병상. 아, 저런 병원이네 저거. 저런 것도 있구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병원선이 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역시 천조어 클라스가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뭐야 저거? CT 아니야? 지금 다 해. 병원이네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병원이구나. 야, 대단하다 진짜. 사람의 신체 작업이네. 와, 진짜 레벨별 다 있네. 저건 진짜 큰 고층 빌딩이 움직이는 것 같겠다. 그걸 유지하려고 해도 기름이 얼마나 사는 거야? 공군이랑 해군은 맞는데 어떠시죠? 아, 이게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입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난 없네요. 어, 진짜로. 와, 이거 근데 북한이 뭐 항상 미국을 저희가 너무 좀 저 정도일 줄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북한에서 하도 그냥 아유 뭐 미국도 뭐 별거 아닌 놈들 하면서 쓸어버리자 쓸어버리자 이랬으니까 미국은 별거 없을 것 같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진짜 뼈다귀도 못 추릴 것 같네요, 나 진짜로. 아, 일단 북한이 미국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에 난리가 나는 이유를 알겠네요. 걔네들도 무서우니까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것 같네요. 통치라는 건데요, 이거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특수작전부대가 쓰고 있고요. 검찰 잘 나요?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한다고요? 저걸 그러면 사람한테 이렇게 치면은 막 적군한테 이렇게 치면은 그냥 그 자리에 특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차가 없어지겠네. 없어지겠네. 와, 저거 진짜 너무 야만적인 무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했을 때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디 들어가 침투할 때, 네, 문을 따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잘라야 되거나 이럴 때 요즘에 일회용품이라고. 아, 이랬어. 자르고 들어갈 때 진짜 몸이 다 있겠네. 물 안에서도 가능해? 네. 와, 이거는 지금 실용화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북한에 침투할 때 청주마가 되었다고 해. 뭐 쉽겠네요. 저건 뭐 저걸로 싹 다 다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다른 세계를 보고 온 느낌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무기들이
거짓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그 돈을 국방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걸 보고 역시 천조국 클라스가 그냥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최신식 무기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